여러분, 머위 때를 저는 그냥 생거 사갖고 와서 껍질 까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황 대표님이 그냥 살만한 거 사라고 막 귀찮다고 이래가지고 이거 사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생것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머위 때 넣고 들깨탕 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요. 세상에 이게 4,000원인 거 있죠? 여기 세종시 비쌉니다, 물가가. 이거를 이제 깨끗이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주고요. 머위 때는 향신료를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대파하고 마늘만 조금 쓸 건데요. 대파도 그냥 섞여서 형태가 안 보이게 조금만 쓸 거예요. 작아요. 황 대장님 저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있잖아요. 못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야? 사실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저거 먹을 때 까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저것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니, 글쎄 그렇긴 머위 해도. 때는 그냥 생으로 까시면 안 돼요. 데쳐서 까는 거예요. 그 데치는 것도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제 한번 볶아 볼게요. 대파 요만큼. 싱싱 참기름 들기름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이 기름을 해요. 두개 쓸게요. 그런데 세상 어찌나 양심적으로 하는지 제가 감동받아서 우리 구독자들께 선물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만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세상에 많이 해놓지도 않고 그래서 싱싱 참기름이래요. 얼마나 청량하고 이쁜지 제가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내게 젊은 친구들이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려요. 이제 실시간 때 선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실시간 때 들어오십시오. 참기름 하나, 들기름 하나 해가지고 5만 원 넘어요. 이걸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 주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살짝 볶으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나물 볶을 때 물도 양념이라고. 너무 세지 않게 해주시고요. 대파, 마늘도 조금만. 오늘 양이 너무 작아서 많이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싱싱한 들기름 소개해드리다가 보니까 제가 놓쳤어요. 뭐냐면 들기름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만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도 양념이에요. 물 많이 말고 이렇게 조금만. 왜냐면 이따가 마지막에 들깨 커피해서 갈아놓은 들깨 가루를 넣을 거거든요. 이런데 어울리는 게 사실은 구시다예요. 구시다 막 사고 싶어 하시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웰빙 구시다예요. 이거는 거의 명태가루만 했고요. 이게 맛있는 거 조금 플러스했지만 저게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사실은 구시다를 김장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맛선생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더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 맛선생이 자연 100%예요. 근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또 구시다를 원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셔서 제가 소개해드려요. 이제 한번 먹어볼 거예요. 맛있다. 나는 이런 게 이렇게 좋은데 황소장 별로 안 좋아해요. 아우, 맛있지? 맛있어요. 들깨 좋네. 이런 거에다 맛을 드려야 돼, 자기도. 난좀짠것 같아요. 밥에 먹으면 안 짜요. 더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네, 꼬랑지내리게 괜찮아요. 있어요.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습니다. 그냥 밥에 먹으면 딱 좋을 간이에요. 너무 맛있네요. 꼬용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거 한 3배 하고 싶었는데 껍질째 있는 거는 좀 싸요. 그래서 박스로 하나 사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껍질 까놓은 걸로 이렇게 작은 양이니만 해봤습니다. 세팅할게요.
얼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